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쭉쭉 풀어봅시다. 자, 배웠던 걸 활용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소금물을 풀이하는 풀이법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준게 없는데도 풀 수가 있는 놀라운 풀이법이죠. 자, 10% 낮은 거 이쪽에 써야 돼요. 20% 섞어서 15가 됐답니다. 여기가 5. 여기 5. 자, 1대 1. 1대 1. 못 참죠, 이거는, 그죠? 그럼 1000이니까 이걸 1대로 나눠가지니까 500, 500이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5초 만에 납니다. 5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만약에 시험장에 나왔다. 이건 못 참죠. 그냥 기쁨의 환희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3%, 10%, 7%입니다. 자, 700g. 얘가 700g이죠? 그렇죠? 물어본 건 얘예요, 얘. 여기까지가 4. 여기까지가 3. 그렇죠? 그럼 물질은 거꾸로 들어가. 3대 4니까 700에 곱하기. 안분 계산은 얘를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7대 7분의 3이다. 그렇죠? 자, 각각 구하는 거니까 요게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4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00과 400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이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상반기 매출액인데, 요건 이렇게 풀어요. 원래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풀이, 그냥 원래대로 풀이 과정을 잘 보면, 이 상반기 매출액이 36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액 이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15%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둘로 곱한 게 이익이에요, 이익. 뭐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자, 하반기는 총 매출액 이익률이 20%예요. 이건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곱한 게 이익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익이에요. 이렇게 곱한 게. 자, 그런데 연 매출 총 이익률이 10%래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다가 이익률을 곱하면 이게 이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더한 게 전체가 되겠죠. 전체는 뭔지 모르지만 360 더하기 X가 되겠죠. 얘를 했는데 얘가 18%래요. 그럼 여기 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한 게 이익.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두 자리 곱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있다고 쳐봐요. 이게 10%니까 10%면 36이고 5%가 18 더해서 54가 되거든요. 얘 모르니까 0.2x가 되면 이걸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은 이거예요. 54 더하기 0.2x는 360 더하기 x 곱하기 0.18이라는 식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석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정석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건 초등학교 때 풀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풀이법이죠. 베리 굿! 학생 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푸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배웠잖아요. 배우면 써먹어야죠. 배우고 안 써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권투를 한 30년 배웠는데, 이렇게 막상 누군가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해. 그럼 피해야죠. 잘 피하고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자, 이 상반기에 15%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20%예요. 섞었더니 18%입니다. 여기까지의 길이가 3. 여기까지의 길이가 2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2대 3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상반기죠, 이쪽이. 상반기가 360억이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자, 360 대 X는 2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EX는 3 곱하기 360이니까 여기 약분이 되겠죠? 180. 그러니까 X는 540억이다. 뭐가? 하반기 540억이죠? 아까 옆에 있던 그런 막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걸 풀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놀랍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사나요? 평균. 평균은 총점을, 자, 총점을 학생 수로 나누죠? 그렇죠? 어떤 학생 수가 총점이 1000점이야. 근데 10명이야. 100점이죠. 대박.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 수를 가중치로 넣을 수 있고요. 이걸 평균이라고 하니까 평균을
관찰값을 놓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가평을 써보면 전체 평균이 80점이고요. 합격자 평균은 80점, 불합격자는 40점, 그게 50점이다. 여기까지 깊이가 10, 여기까지 비는 31대 3이죠. 사람 수는 3대 1로 들어가. 왜 사람 수가 3대 1이냐? 이쪽이 평균이라는 건 총점을 방금 썼죠? 학생 수로 나누니까 학생 수가 훨씬 더 학생 수가 가중치가 될수 있겠죠? 3대 1이에요. 전체가 100명이래요. 100명, 100 곱하기 4분의 3. 75명이 떨어지네요. 합격한 애는 25명. 아까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칠판 강의합니까? 이렇게 깔끔한 이런 걸로 풀면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자 칠판으로 강의를 해야 또 이렇게 또 느낌 살죠?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험 점수는 평균 점수가 40점이야. 불합격한 애는 30점, 합격한 애는 70점입니다. 그죠? 항상 낮은 거 이쪽에 써야 돼요. 관찰값은 섞어서 중간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10점, 30점, 1대 3, 3대 1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응시자가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합격한 사람은 300명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75명 됩니다.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걸할수 있잖아요. 이게 암분 계산은 3대 1인데 원래는 3A 1A로 바꿀 수 있어요. 3대 1이라는 건 수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4A분의 1A가 되니까 어차피 이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뒤에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비율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저울법만 하는 거니까 저울법.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카카오톡방 들어가시잖아요. 저울법을 풀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야. 특히 소금물은 이렇게 풀면 편한데 소금물은 이런 거예요. 소금물은 공식이 이겁니다. 소금물로 나눈 게 농도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물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물을 넣으면 소금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만 더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물이 100이고 현재 소금이 10이에요. 그러면 자, 물을 넣잖아요. 그럼 여기만 더해집니다. 소금이 안 더해지니까 그렇겠죠? 물을 19g 넣었어요. 그러면 110분의 1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소금을 19g을 넣잖아요? 그러면 소금물이니까 여기도 19g, 여기도 19g이 되겠죠? 자, 소금을 19g을 넣으면 조심해야 돼요. 소금을 19g을 넣으면은 위에도 20이 되고 밑에도 110이 됩니다. 요게 이제 농도가 되는 거예요. 농도가 짙어지겠죠? 이거보다 좀 짙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을 하면 만약에 19g이 증발됐다. 그럼 여기서 19g이 증발됐다 하면은 여기만 빠지죠. 소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염전이 그런 거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아, 증발하면 소금도 날아가는 거냐? 소금 안 날아가죠. 소금 안 날아가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소금 안 날아갑니다. 여기만 빠져요. 그러니까 9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심할게. 여기에서 그냥 물을 19g, 소금물을 19g을 빼볼게요. 자, 소금물을 19g을 빼면 당연히 소금이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물을 떠내면 소금도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19g이 빠질 때 여기에 10%인 뭐도 빠져요? 소금이 1g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g의 소금이 빠지고 9가 되겠죠? 여기서는 19g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도는 똑같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뺀다는 건 위에 소금도 빠지고 밑에 소금물도 빠져요. 조심해야 돼요. 증발하면 물만 빠진다. 물만 넣으면 분모만 더해진다. 소금을 넣으면 양쪽이 더해진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물을 풀 때는 항상 뒤에서 어려운 거풀 때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소금물은 가평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빠른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5%의 소금물에 물을 넣었대요. 물. 그쵸? 그러면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소금, 뭐 농도 이렇게 해서 풀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사실은 자, 소금물이 300g이고 예, 농도를 여기다 써보죠. 농도 소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소금물은 항상 소금으로 계산하면 좀 편합니다. 자, 농도가 5%니까 소금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0%가 30이니까 5%면 1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 기준으로 생각하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300에 10%는 얼마야? 모르는 사람 없잖아. 30이 아닙니까? 5%는 반이니까 15g이 되겠네. 그죠? 자, 거기다가 물을 넣었대요. 뭔지 모르는 물을 넣었는데 물은 농도가 0%죠? 소금이 0이에요. 두개 섞으면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했더니 4%가 됐대요. 섞었더니 4%가 됐어. 그러면 소금, 물은 얼마일까요? 여기 소금은 얼마일까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얘를 둘 더한 게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300 더하기 4. 아, XX죠? X 곱하기 0.04.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농도. 얘가 뭐예요? 두개 더한 거 15예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식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뭐, 소맥이랑 똑같은 거예요. 맥주에다가 뭘 타는 거예요? 5% 맥주에다가 물 타면 농도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물은 농도가 얼마예요? 0%죠? 그러니까 5하고 0%를 섞었더니 4%가 됐대요. 그렇죠? 여기까지 길이가 4. 여기까지 길이가 1. 그러니까 1대 4로 물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얼마예요? 얘가 300g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대 4는 x니까 x 대300 이렇게 되겠죠? 4x는 300, x는 75 이렇게 되겠죠? 훨씬 빠르겠죠? 정답이 3번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자, 12%의 소금을 300g에서 가열을 했어요. 가열했더니 15%의 소금물이 됐다라고 했죠? 그러면 증발한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원리는 이거잖아요. 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가 있어요. 이렇게 300g이 있는데 가열했으니까 물이 날라갔겠죠. 뭔가 날라갔어요. 그랬더니 소금물의 양이 줄었겠죠. 그 뭔지 몰라.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5%의 소금물이 됐겠죠. 물이 날라가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날라갔던 물을 갖다 쳐 넣어요, 여기다. 쳐 넣었다고 하면 좀 그렇네. 아, 갖다 넣어봐. 그럼 뭐가 돼야 돼? 일로 환원돼야죠? 그렇겠죠? 아니, 뭔지 모르지만, 얘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라간 물을 잡아, 씨. 그냥 갖다 쳐 넣어. 그러면은 얘가 되니까 얘네 둘을 섞으면 얘가 돼야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0%하고 15%를 섞었더니 12%가 된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12%의 물이 300g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길이가 12. 여기까지 길이가 3이겠네요. 4대 1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1대 4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야. 뭐에? 전체 이 300에 대해서. 그럼 물을 물어봤죠? 얘를 물어본 거야. 얘를 300 곱하기 두개 더합니다. 5분의 1 하면 60g이 되겠죠? 그렇겠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았던 누구를 촥 빼서 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얘를 보면 3번 문제. 얘는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 자, 소금은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소금이 농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100%죠. 아, 그렇구나. 막 똑같죠. 자, 조심할 거. 100%를 이쪽에 써야 됩니다. 소금을 넣고 7%를 섞었더니 10%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찔끔 넣어야겠죠. 이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죠? 찔끔 넣어야 돼. 차이가 크잖아요. 여긴 3, 여기는 9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30대 1로 물질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몇 퍼센트예요? 얘가 300g. 그렇죠? 물어본 거 뭐예요? 얘죠. 소금의 양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300 대 x는 30대 1, 30 x는 300, x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야호 하면서 요즘 유하호 하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이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써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의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요. A하고 A가 있고, 그다음에 30%의 소금물 B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섞었더니 섞어요. 그럼 A 더하기 B의 물질이 되겠죠? 그렇겠죠? 양이라고 하면. 그랬더니 28%가 됐대요. 그렇죠? 그럼 소금의 양을 이게 둘이 곱한 거잖아요. 이게 소금물이라고 하고 이게 농도라고 하면 소금의 양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0.2A가 되겠죠? 0.3B가 되겠죠? 그럼 얘는 0.28 곱하기 A 더하기 B죠. 그렇죠? 이게 소금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30%의 소금물 C하고 B를 섞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30%의 소금물 B하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예요? 40% 소금을 C를 섞었대요. 이렇게 섞었더니 그럼 똑같이 0.3B 소금이 되겠죠, 이게. 더하기 0.4C는 자, 요거는 B 더하기 C죠. 얘 농도가 몇 퍼센트래요? 36%래요. 그래서 0.36 요걸 계산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씨, 여기 미지수가 세 개네. A, B, R, C. 그죠? 근데 식은 두 개야. 못 풀겠죠? 그랬더니 밑에 식을 하나 더 주고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40이구나. 이제 풀수 있죠.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아우 아우 막 그냥 아우 막 진절머리가 나지. 이거 계산하려니까 아우 넘기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 그쵸? 이걸 어떻게 가평으로 푸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보면 A하고 B를 섞었대요. 그럼 A가 농도가 낮잖아요. 그럼 20%가 있고, 자, B가 30%죠? 섞었더니 몇 퍼센트예요? 28%래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8, 여긴 2니까, 4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그럼 가중치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1대 4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뭔지 모르지만, A하고 B가 1대 4로 들어가요. 자, 이번에 B는 30%고, C는 40%예요. 그렇죠? 그럼 요걸 섞었더니 36%래요. 여기 차이가 6, 얘 차이가 4네요. 3대 2가 되겠고, 자, 물질의 비는 2대 3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 A 대 B는 1대 4고, 그죠? 그 다음에 B 대 C는 2대 3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죠, 얘가? 그죠? 그럼 얘를 4대 6으로 바꿔도 되나요? 비율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게 같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 대 B 대 C는 1대 4대 6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수치가 같으니까, 그죠? 1대 4대 6입니다. 뭐가? 물질의 비가 1대 4대 6이야. 그죠? 그런데 전체 양이 440이니까 A는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요. 11분의 1. 요게 A 겁니다. 40이죠? 40. 9g이 된다라는 거죠. 물어본 게 뭐예요? A의 소금물 양 끝. B는 얼마죠? 440 곱하기 11분의 4. 40, 169g. 이렇게 나오죠? 깔끔하죠? 그죠? 위에 있는 거, 어우, 생각만 해도 아찔했잖아요. 아찔한 게, 이러니까 좀, 어우, 마음이 한결 쉬워지고, 풀이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거 별표를 치시고 꼭 복습을 하세요. 자, 넘어가서 자, 얘를 풀잖아요. 여러분들 한 10분 걸리고 틀립니다. 아, 놀라운 문제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항상 쓰실 때 소금물 농도 소금을 이렇게 씁니다. 어쩔 때 설탕물이 나와요. 똑같아.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나와. 똑같죠. 자, 식염수 나오죠. 식염수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옅은 식염물이 식용 그 소금물입니다. 식용유가 아니고 레몬즙 있죠? 레몬 다 똑같은 거야. 갑자기 아 레몬즙은 어떻게 풀어요? 아 똑같아. 레몬 양이 있잖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 8%, 2%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1,000g이래요. 그럼 얘를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A가 5%라고 해보고 B가 8%야. 2%라고 해볼게요. 더하면 1000g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0.05A가 되겠죠, 소금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를 셋다 더해. 그러면 세 개를 더했더니 4.4%래요. 그죠? 여기 4.4%잖아요. 그러면은 10%면은 400이니까 4.4니까 4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식을 준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0이고 이렇게 더하면 44래. 못 풀죠? 왜냐? 미지수는 3개, 방정식은 2개. 못 풀어. 그랬더니 밑에 아주 지치는 표정이 있습니다. 8%의 소금물과 2%를 섞으면 4.25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섞으면 얼마가 나온대요? 4.25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0.08B 더하기 0.02C는 두 개를 더한 거. A 곱하기 0.0425다. 요거예요. 이걸 풀면 됩니다. 예, 여러분 천천히 그냥 그 몰디브 가세요. 몰디브 가셔가지고 칵테일 한잔 시켜놓고 이거 천천히 풀면 됩니다. 풀면 떨어져요, 이거. 이렇게 풀면.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섞던, 요렇게 섞고 얘를 섞던, 세 개를 그냥 싹 들이붓던, 무조건 4.4%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붓고 나머지를 붓던, 세 개를 동시에 붓던 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8%하고 2%를 섞은 물에 5%를 넣어도 되나요? 그래도 몇 퍼센트가 나요? 4.4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2%하고 8%를 섞은 물이 몇 퍼센트가 됐대요? 4.25가 됐대요. 그렇죠? 그럼 그 물에다가 다시 5%를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차는 2.25죠? 얘 차는 3.75가 되겠네요? 그러겠죠? 뺀 거예요, 이렇게 뺀 거. 너 이렇게 계산이 빠르냐?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이제 5로 한번 나눠볼게요. 안 되면 그냥 5로 천천히 나누세요. 5로 나누면, 그러니까 225하고 375라고 놔도 상관없죠? 어차피,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 5, 4, 20, 5, 25, 5, 7에 35, 5, 25. 또 5로 나눠지나요? 또 5로 나눠지네요. 5, 9, 45, 5, 1, 5, 5, 25. 또 3으로 나눠지나요? 3대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의 비율이 3대 5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3대 5. 요이 차이잖아요. 225하고 375는 잘 나와요. 3대 5다. 그럼 물질의 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대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센스가 있으면 자, 2%하고 8%의 물이 5대 3의 비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얘가 5고 얘가 3의 비율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5대 3이 되는 걸 일단 찾아보는 거죠. 자, 5대 4죠. 땡. 4대 5. 땡. 1대 3. 땡. 5대 3. 오케이. 3. 이거는 이게 3대 5가 돼야 돼요. 3대 5 맞죠? 얘는 5대 3이거든요. 얘는 땡. 정답 4번. 끝. 이렇게 하면 센스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그거는 허튼 짓이에요. 나온 걸대로 일단 찾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정답 무조건.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나 푸실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뭔가 오해하는 게 있어. 다 풀어서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 같은 경우도 한80% 정도만 풀면 다 답이 나와요. 5대 3입니다. 그 정답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풀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의심을 하잖아요. 아, 쟤못 푸니까 씨, 또안 푸네. 그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대 3이잖아요. 그럼 섞은 게 4.25니까 4.25하고 자, 뭔지 모르는 5를 섞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4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길이가 0.15고, 여기까지 길이가 0.6이죠? 그럼 15대 60입니다. 그럼 1대 4죠? 4 곱하면 60이니까. 비율이 4대 1로 들어갑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얘가 1000g인데, 1000을 4대 1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곱하기 5분의 4. 여기 얼마예요? 800이죠? 그 800을 이두개 섞은 얘네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쪽이 80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500은 5%는 뭐예요? 200이 되겠죠? 200. 200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800을 다시 어떻게 나눠 갖는 거야? 800을 5대 3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500. 여기 5쪽이니까 5쪽. 그죠? 5쪽이니까 얘가 500, 얘가 300, 얘가 200이 됐죠. 그쵸? 자, 위에 있는 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는 확률 1000%입니다. 1000%. 여기 가면 이건 좀 그나마 낫죠. 여기까지가 좀 어렵잖아요. 요건 할수 있잖아, 우리. 아, 이 정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배정이나 시간을 안배할 때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어휘 같은 건 빨리빨리 쳐내시고 이런 데다 시간을 좀 쏟는 거죠. 자료 해석이나. 그래서 무조건 모든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촥 해놨어.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빨리 푸는 법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는 잘 모르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 그냥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빨리 푸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6번 문제. 자, 농도가 다른 A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있는데 일단 A를 200g을 넣고 B를 300g을 넣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농도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물이고 농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소금의 양은 200A, 300B야.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8%가 됐대요. 그럼 얘를 두개 더하니까 500이고 8%가 나오니까 40이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얘야.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A하고 B를 반대로 넘은 거예요. 300하고 자, 200을 넣어봤어요. 농도는 같겠죠? 300A 더하기 200B. 이게 소금의 양이죠. 얘는 농도가 몇 퍼센트냐면 10%가 됐대요. 그래서 50이야. 그러면 요식 하나, 요식 하나 그냥 풀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얘를 굳이 억지로 만들어서 저울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그거죠.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에요. 근데 고난도 문제에서는 좀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설명 하나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A하고 B를 섞어요. 그럼 A가 200이니까 이쪽에 쓰냐? B가 300이니까 이쪽에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찰값이 작은 걸 왼쪽에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농도가 관찰값인데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를 몰라. 그러니까 이 가중치잖아요, 얘가. 가중치를 왼쪽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를? 관찰값을 왼쪽에 써야 돼. 그러니까 얘의 농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자, 생각해보면 A가 농도가 높냐, B가 높냐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더 높을까요?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는 A를 200 넣었을 때는 섞으면 8%가 나오고요. 얘를 300을 넣었더니 10%가 나왔죠. 그러면 A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B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A가 높죠. A를 더 많이 넣었더니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B를 왼쪽에 써야죠. 쓰면 안 되고 B를 왼쪽에 써야 돼. B하고 A를 이쪽에 써야 됩니다. 첫 번째, B가 300이고 200일 때 섞었더니 농도가 몇 퍼센트냐? 8%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3대 2니까 여기 이렇게 2대 3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2대 3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의 농도 차죠? 농도 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대 3일 수도 있고 4대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곱하면 6대 9일 수도 있고, 4 곱하면 8대 1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이제 0이니까 밑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5면, 이게 10이면 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농도는 존재하지 않겠죠?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8에서 2를 빼니까 6, 11, 빼니까 4, 14, 빼면 2, 17. 빼면 0,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6%, 11, 4, 1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B하고 A를 섞었는데 얘를 300, 얘를 200, 아 여기 300이죠? 얘가 300, 얘가 200을 넣었더니 이번에는 10%가 나왔대요. 그렇죠? 2대 3이니까 여기 이제 3대 2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3대 2라는 건 3대 2일 수도 있고 6대 4.
그렇겠죠? 3 곱하면 9대 얼마예요? 9대 10, 3 곱하면 되겠죠? 6. 그렇겠죠? 근데 나머지 마이너스니까 안 되니까. 자, 그럼 3대 2부터 볼까요? 10에서 3을 빼니까 7. 12. 6을 빼면 4. 14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9 빼면 1. 16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같아야 되잖아요. B하고 A 농도가 같아야 되니까. 6하고 11은 같은 게 없죠? 자, 보이시나요? 4죠, 4. 보이시나요? 같죠? 아, 같구나. 그러니까 B는 같아져야 농도가 되니까. B는 4, A는 14. 두 개의 차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더 오래 걸리는데? 아, 이게 뭐 이런 걸 써? 아유, 쓰지 마! 때려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잘 생각해보면, 때려치지 말고, 자, 얘가 8%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2의 배수만큼 가죠. 그러니까 2a만큼 간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2a만큼 가겠죠? 그럼 8에서 빼기 2a만큼 가는 거예요. 얘는 10에서 3, 똑같은 비율로 가겠죠? 1, 2, 3이니까. 3a만큼 가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같아야 되니까 8-2a는 10-3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a는 자, 2가 됩니다. a가 2라는 건 여기서 빼면 2를 빼면 4가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얼마가 돼요? 3배를 가야 되니까 곱하기니까 6이 가야 돼. 그러니까 8에다 6을 더한 14가 되겠죠? 얘도 2를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얼마냐? 2만큼 가니까 6이 가야 되고 이쪽으로 4만큼 가야 돼. 3대2니까. 그죠? 6만큼 가니까 4, 6만큼 14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한쪽만 계산하면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이게 배수로 1, 2, 3이 들어가니까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빠릅니다. 왜 빠르냐? 안 빠른 거 같죠? 여러분들, 아, 이거 안 빠른데? 아무래도 이거 안 빠른데? 이거 그거 어렵죠? 꼭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이게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제가 가속도를 붙여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A하고 B를 섞었는데 3대2래요. 3대2의 비율로 섞었어. 그랬더니 17%래요. 그런데 A하고 B를 이번에 1대4로 섞었더니 11%래요. 그럼 어떤 게 농도가 더 높은 거예요? 얘를 더 많이 넣었을 때 농도가 높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A가 농도가 높겠죠? 그렇죠? B를 더 많이 넣으니까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를 이쪽에 써볼게요. 자, 얼마나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하고 A를 이렇게 쓴 다음에 3대2죠? 3대1 대 17%야. 그러니까 가중치가 어떻게 들어가요? 2대 3으로 들어갑니다. 자, B하고 A일 때 1, 아, 이게 잘못 썼죠? 왜냐면 비율이 반대잖아요. 그쵸? 다시 써볼게요. B하고 A라고 써야 되니까. 자, B하고 A를 쓰고, B가 얼마야? 2죠? A가 3이죠? 자, 그 다음에 쓰고, B가 4, A가 1이죠? 그쵸?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죠? 얘가 17%래요. 얘는 11%야.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거꾸로 들어가니까, 요 관찰값의 차이의 비는 3대 2예요. 얘는 1대 4죠.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니까. 그럼 아까대로 17에서 3A를 한 것과 11에서 요거 A를 한게 같아야 돼요. 그렇겠죠? 넘어가면 6. 2A는 6이 되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A가 3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A가 3. 이쪽으로 6만큼 이동. 이쪽으로 9만큼, 아까 3, 9가 되겠죠? 9만큼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2a가 3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3이니까 3만큼, 이쪽으로 12만큼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아, 여기 이제 3이니까 여기 9대 6만큼 이동하는 거죠? 9하고 6,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만큼 이동하니까 3을 곱하는 거예요. 3대 2니까. 9만큼, 6만큼입니다. 그럼 17에서 9를 빼야죠. 이쪽으로 하니까 8. 17에서 6을 더해야 되죠. 23. 이렇게 되겠죠? 얘는 11에서 3을 뺍니다. 8. 11에서 11 빼니까 23. 이렇게 되겠죠? 한쪽만 하면 돼요.
8하고 23. 정답 1번 되겠죠?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조심할 거 뭐다. 자, 정리해보면 이 문제는 농도가 어떤 게 높은지 알아야 돼. 그래야 왼쪽에 쓸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쓴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비율만큼을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A 값이 나와. A 값이 여기 넣어요. 3하고 12.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23. 쭉 8. 훨씬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의심해서 아까 보면서 아이씨, 이건 내가 봤을 때더 느린데 아닙니다. 훨씬 빠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6번.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8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